일단 물고사 먼저 풀고, 그지? 같이 보고, 또 나온 것도 하고. 도끼 연습 갖고 왔니? 다 풀었니? 그까지? 먼저 18번, 19번, 20번, 20번 다 맞췄니? 까지는 넘어가도 되지. 18, 19, 20까지 넘어가도 될것 같아, 그지? 그리고 21번도 맞췄지. 그다음에 22번을 연계를 시키긴 했는데 살짝 바꾸는 것 같은데. 됐어? 22번 잠깐 봐라. 22번 보면 이게 그 지금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이게 어디까지 얘기가 되는 거냐면 여기까지 해가지고 그룹이 바뀌는 거 아니야? 맞지? 여기까지 해서 그룹이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얘기는 뭐냐면 이 통찰력이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너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좀그 여기서 보니까 요거 그러니까 인사이트라고 하는 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문제를 재구성해서 나오는 결과다 이렇게 얘기해 보죠. 그지? 근데 문제를 그 재구성한다라고 하는 게 일정 기간 non progress니까 뭔가 진척이 없는 상황, 약간 진척이 없는 상황을 거치고 근데 이제 요 상황 때는 이제 요 사람이 너무 그 일에 과거의 경험에 이게 지나치다라는 거가 아니야?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옛날 경험에 너무 집중을 하고 거기에 매여 있다 보니 진척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고 나서 문제를 재구성하면 그때 깨달음이 탁 다가온다. 라고 보통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썸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믿는다. 보통 얘기가 이렇게 시작하면 이게 주장일 리가 별로 없는 거야. 그지? 이게 주장일 리가 별로 없고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요쪽은 얘기가 이제 그런 거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안 읽고 요쪽 읽어보자. 사실 그래서 as a matter of fact 이 부분. 사실 그래서 원 그냥 해석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 일정한 어떤 경험으로부터 break away from이니까 벗어나가지고 let the mind wander. 그냥 우리의 생각이나 정신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내버려둬야 된다. 라는 쪽의 얘기가 앞에까지의 논지거든? 그치? 근데 이제 never the rest 하면 여기부터 흐름이 좀 바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실제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인사이트라고 하는 게, 통찰이라고 하는 게 뭐의 결과라고 돼 있어 이제? 정상적인 analytical thinking이니까 분석적 사고의 결과라더라. 그러니까 앞에 거랑 이게 대조가 되는 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요 얘기랑 맞지? 요 얘기랑 요 얘기가 대조가 된다는 걸 빨리 파악을 해야 돼. 그럼 주장이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으면 그 뒷부분이 주장 아니야? 앞부분이 주장이라기보다는 요거 여기까지 설명을 실컷 해주고 나서 반박을 해주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이제 골라줘야 되니까 결국은 분석적 사고를 통해서 사실은 깨달음이나 창의적 사고가 나타나는 거다. 라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정답을 이제 2번 이렇게 골라줘야 돼. 그런 문제였다. 예. 그 다음에, 자, 또, 23번은 다 맞췄을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시간 없어서 너무 울었었어? 네. 요거, 23번, 너왜저 문제를 저기에서 풀었구나? 왔다 갔다 하면서 풀었구나. 뒤에서부터? 맨 뒤에 거 장문만 하고, 앞으로 넘어와서 해야지. 그래야지 더 빨리 풀지. 맨 뒤에 그 장문 먼저 하고, 그리고 18번부터 쭉 풀어나와서 해야, 빈칸 추론에서 시간 어차피 걸리는 거니까. 그지? 23번은 간단하게만 하고 갈게. 간단하게 보면, 지금 보면 소비자들이 적절한 정보가 없을 때. 근데 여기 봐라. make choice인데 informed choice라고 표현했잖아? 그럼 이게 어떤 선택이냐면, 정보가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의 선택을 말하는 거야. 맞지?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선 적절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런 정보가 없을 경우에 정부가 자주 뭘 해? step in. 뭐래요? 개입을 하는 거지. 개입을 해가지고 기업들한테 뭐 해라?
너네가 정보 제공해라. 이렇게 간섭을 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어디 얘기를 하냐면, 이게 뭐야, 이거. SEC, 응? M만 들어가면 딱 맞는, 응? 저기 할것 같은데. NY 해가지고. NYSE라고 해서, 너네 주식시장 알지? 주식시장. 증권, 이렇게 저 주식 사고팔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Securities and Exchange 하면 이게 주식시장 감독위원회 같은 데거든? 우리로 보면 증권거래소 같은 데인데, 여기서 그래서, 어? 감시를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어떤 사태가 설명이 됐냐면, 너네 혹시 이게 기억이 나는 거, 아, 너네 있으면 몇 년도에 들어갔지? 앤런 스캔들. 잠깐만. 너네 몇 년생이지? 99년. 아, 그래. 그럼 2001년 사건이니까. 그지?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이게 이제 뭐냐면은, 회계 조작 사건이야. 그러니까 회사의 이익이 많이 안 나는데, 원래는 이제 그 상장 기업들은 그 매출액이 예를 들어 100억이 넘어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설명하면 매출액이 100억이 넘어가는 모든 기업은 개인 회사든 그냥 개인 회사가 아니라 법인 회사든 다 외부 감사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외부 회계사에서 감사 받아가지고 결과를 공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으면 계속 주기적으로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얘네들이 이제 그 설명을 할 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었거든. 우리나라에서 큰 회사 중에서 대우라고 혹시 알아보는 거다. 대우. 대우가 이제 너네 태어날 그때쯤에 망했거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계열사들 몇개 살아남아 있을 테지만, 거기가 이제 분식 회계로 망한 거란 말이야. 이득이 안 나는 걸 이득이 나는 것처럼 장부 조작을 해서 매출액 조작을 한 다음에 그걸로다가 이제 돈을 빌리는 거지. 그래서 그돈 가지고 메꾸고, 또 계속,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빌려서 메꾸는 식으로 계속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뻥 터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앤런 스캔들이 이제 바로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주려고, 이 보면은 이제 아까 그랬잖아. 여기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그 정보를 너네가 제공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거든. 요구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볼게. 여기서부터. 그런데 종종 이런 규제가 있어도, 레귤레이션이 규제 아니야? 이런 규제가 있어도 이게 효과적으로 먹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워크는 제대로 작동하더라 대신 이게 안 먹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에즈가 뭐뭐처럼이잖아. 2001년에 있었던 앤런 스캔들, 그 사건이 명확하게 보여주듯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앤런사가 그 원유 관련된 기업인데, 석유 기업인데, 여기 보니까 장부를 어떻게 먹었대요, 이게. 네? 장부를 조작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오버스테이트니까 과대하게 이렇게 평가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익을 과대하게 평가해서 보고서에다 담아낸 거지.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망했겠지. 그래가지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그래가지고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될거 아니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새로운 규제를 도입을 해. 그지? 그래서 그 정보의 신뢰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더 취하는 거지. 그러면 요 글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 기업이 공개해야 되는 어떤 그 정보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거든. 맞지? 그 정보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그런 조치와 관련된 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사실을 그대로 공개하는 거고, 또 시장에서 뭔가 신뢰성을 쌓을 수 있게끔 푸시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쪽에 대비 나와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27번까지는 쭉쭉 넘어갈게, 그냥. 그지? 27번까지는 뭐, 틀리면 안 되지,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고. 그러고 28번에 혹시 맞췄니? 다 맞췄어? 잘했네. 환희도 맞췄어, 이거? 1번이랑 헷갈렸어. 자, 이게 보자. 저기, 두 문장만, 여기까지만 살펴보자. 첫 문장에서 동사가, 보자. 이게 동사 아니야? has caused. 요게 동사고, many children, 목적어. 그리고 to 부정사. regard A as B. 그지? A as B.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연 안에서 또는 자연과의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 보면 아이들은 자연을 여길 때 아주 mere abstraction, 추상적인 어떤 그런 걸로 여기 있는 경우가 있다. 도시의 아이들은. 그런 얘기지. 그러고 나서 신표가 찍혀 있고 that 이렇게 돼 있는데 접속사는 아닌 것 같은데, 뒤에 뒤져봐도 접속사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mere abstraction 한 다음에
이건 일종의 무슨 관계로 봐야 되냐면 동격 관계로 봐야 될것 같아. Mere abstraction 이런 다음에 요 단어랑 요 표현이랑 요거랑 요거랑 that 그다음 fantastic, beautifully filmed place 요거랑 요 두 개가 동격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지. 그지? 예. 그러고 요거를 filled with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꾸며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요런 애들로 가득 찬 그런 세상. 이러면은 이게 필드가 딱히 틀릴 게 없지. 요 두 개가 동격 관계니까. 그래서 첫 문장에서는 이제 요 문장 구조 파악하는 게 일단 문제였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보자. 두 번째 문장은 no more than 이란 표현이 나와 있을 거야. 그죠? No more than 이란 표현이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this overstated often fictionalized version of nature. 요게 이제 주어거든. 그리고 이게 동사. 그지? 이렇게 다소 과장되고, 좀, 뭐라고 해야 되냐, 픽션이 들어가. 좀 허구화된 버전의 자연이지. 실제 자연이 아닌 거지. 아이들 머릿속에 있는 자연. 이런 자연은 더 이상 no more real. 더 이상 진짜가 아닌 거지. 뭐보다 진짜가 아니야? 일상에 진짜 문 밖에 나가면 있는 그런 자연, 응? 하고 전혀 다른 그런 자연이란 말이야. 하고 여기까지 이제 끝났어, 이제 다. 다 끝나고 또 동사가 나오니까 안 되지. 동사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써줘야 돼? 분사문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waiting to be discovered 이렇게 돼야 돼. 그치? 그래서 요 구조를 파악하면 이제 2번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 그죠? 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29번 맞췄니? 맞추기. 이게 연계가 아니라 비연계잖아, 이거. 그치? 비연계야. 비연계고. 이게 말뜻을 이제 요번 시험이 좀 어려웠던 게, 뭔 소린가 싶은 글이 한 두세 개 정도 보이더라고. 그런 게 느껴질 수 있어가지고, 명확히 판단이 안 되면, 저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어쨌든 간에 봐봐. 이게 이제 그거거든. 액팅이 연기 아니야, 연기? 근데 첫 문장에서 일단 의문을 딱 제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요 말뜻을 일단 잘 이해를 해야 돼. 영화 속에 나오는 연기. 이게, 봐봐라. Not unnatural이야. 관객이 영화 속 연기를 볼 때 원래 부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전혀 부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 왜 그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게 질문이야. 그리고 이제 그 관객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관객이란 사람들은 실제로 in real life잖아. 실제 삶 속에서 사람들한테 적응이 돼 있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의 표현이 다소 뭐라고 했냐. 딱 명확하게 특별히 안 되는. 그러니까 일상에서 실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관객인데 왜 영화 속 연기에 대해서 어색함을 못 느낄까? 이게 질문이란 말이야. 그리고 답은 이게 답이란 말이야. 이게 요 문장이.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떻지 못해? 날카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가식인지 진짜인지 구별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야. 언뜻 보면. 그러면 이제 왜 구별을 못하는지를 뒤에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걔네들이 우리 보통 사람들은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어떤 습관이 안 돼 있어? 요게 5부 이하가 habit의 내용이니까 동격 아니야? 맞지? 예. 그러니까 동료들이 어떤 특징 같은 거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그런 습관은 안 돼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하는데 이거를 세심하게 관찰했다가 저건 진짜고 저건 가짜고 이런 식의 판단을 안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화나 행동을 하고 서로 얘기하는데 이게 얘가 나한테 뻥치는 거야, 진짜. 이거를 관찰하면서 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 그 말이야. 이거를 자기 동료들이, 친구들이 또는 가족들이 하는데, 지인들이 하는데 이거 관찰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야. 없다는 거고 either or 이렇게 돼 있잖아. 응? 그러니까 실제 그런 경우도 없을 거고 영화에서도 영화 보면서 아 저거 응? 가짜다 이렇게 보면서 보지 않아. 몰입해서 보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따져가면서 보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냥 사람들이 일상에서 소통하면서 하는 거는 이거야. 자기네들이 본 거, 자기네들이 파악한 거의 의미를 grasping, 파악하면 그걸로 만족, 아 그런 뜻이었어? 하고 그냥
상대방 의도만 파악하면 끝인 거지,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파악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satisfied가 들어가는 거지. 그지? 그러고, 그 다음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take 하면 이게 받아들이는 거거든. 그지? 받아들이는 거야. more easily than, 이래가지고 받아들이는 거야.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는 거지. 자연스러운 것보다 영화 배우들의 이런 다소 좀 과장된 이런 표현들 있잖아. 그것도 그냥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지? 훨씬 자연스러운 것보다 잘 받아들이는 거고. 또그 다음에 as far as 주어 is concerned, 이 표현을 알아줘야지. 이 표현. as far as 주어 is concerned 하면 뭐뭐와 관련돼서 말하자면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보자면, 걔네들이 영화 볼 때, 이것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찾자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보는 거야. 이게 있죠. 색깔을 다르게. 그지? 그럼 영화를 볼 때, 어떤 목적 때문에, 뭐 찾으려고 보는 게 아니야? 자연을 모방했는가? 자연의 모방. 이게 뭐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연기를 했는가? 저 연기 티가 나나 안 나나? 그거 찾으려고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술 자체로 즐기려고 영화를 본다는 거야. 따라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술적인 표현을, 응? 실제로 보면은, 봐봐. 이게 예술적 표현인지, 이건 예술적 표현이고, 이건 진짜 표현이잖아. 그지? 이게 근데 항상 보면 설명해주고, 세련되게 하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해주고, 그 다음 묘사되는 사물에 대해서. 근데 이거랑 대조되는 게 이거거든? Things in real life. 이거. 방금 요 문장이랑 요 문장이 서로 대조가 되는 거란 말이야. 실제에서의 어떤 사람이나 사물 이런 것들은 불완전하게 realized. 이해가지? 네, 불완전하게 인식되고, 단지 그냥 힌트 정도만, 암시 정도만 얻는 거고,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하고 막 얽혀있는 거야. 근데 영화 속에서는 어때? 그러니까 이게 실제니까 실제랑 반대가 돼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여기 두 번째 들어갈 건 뭐야? 아티스틱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맞지? 그러고,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가지고, 자, 다시, 이제 이쪽에 보면, 요게 주어거든? 그리고 동사가 어피어리다. 알았지? 그리고 어피어리의 보호가 이제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야. 이쪽부터. inner work of art. 이건 부사구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술 작품에서의 다시 표시를 복잡하니까 지금 다 하고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그지? 그리고 이게 동사고 이게 주어고 이게 보호란 말이야 여기서 그지? 그러면 실제 모습은 어때요? 실제로는 이런 모습인 것이 예술 작품 속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완벽하고 전체적이며 이해가지? 그 다음에 from이 들어갔잖아. free from, free from 뭐뭐가 없는, free from, free of 뭐뭐가 없는 이라는 뜻이야. 뭐뭐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니까 irrelevant matters, 불완전한 문제가 있으면 되는 안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래가지고 프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예술 속에서는, 영화 속에서는 이제 그렇게 부자연스러운, 어쨌든 완벽한 어떤 일상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지. 그거랑 좀 다른 차원이었던 그런 거라는 거지. 이해가지? 이렇게 흐름을 잡아야, 근데 뭐, 못 잡아도 맞출 수는 있는데, 여하튼, 이게 그런 내용이었어. 그죠? 30번은 지층 문제니까 넘어가도 되지? 연기 문제였고, 그 다음에 또, 31번은, 내용은 별로 안 어려운데, 보기가 안 헷갈렸니 혹시? 4, 5번이? 헷갈렸을 것 같아. 내용은 별로 안 어려운데 4, 5번에서 헷갈렸을 것 같아. 아닌가? 앞지만 5번을 그래. 4, 5번이 헷갈릴 것 같아. 맞췄어? 자, 봐봐. 창의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는 진실 하나는 창의성이라고 할까요? Not so much 이렇게 돼 있잖아, 대체. 맞지? 그래가지고, 요게 아니라, A가 아니라, B다, 이런 의미거든?
그지? 창의성에 대해서 보통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창의성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그 얘기하지 않는 진실이 이게 이거야. 탤런트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탤런트가 아니라 재능이 아니라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재능과 반대. 이런 게 들어가야 돼. 노력이나 어쨌든 간에 그런 게 나와야 돼. 재능과 반대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게 나와야 돼. 맞지? 그럼 재능에 해당하는 뭐 요런 거 빼버리고 요런 거 빼고 요런 거다 빼야 되거든. 그래서 4, 5번이 헷갈리는 거야. 맞지? 그래가지고 요까지는 이제 거의 다 파악이 끝난 거야. 그리고 그 뒤에 내용도 별거 없어 그냥. 성공을 많이 하면은 성공 실패 다 많이 하는 애들이 이것저것 거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내다보면 창의적인 게 나오는 게 하여튼 창의성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렇게 얘기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한글 문제지. 생산성이란 개념이 맞을까? 그 다음에 어추먼트는 뭐야? 성취, 뭔가를 성공한 거. 맞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어추먼트를 집어넣으면 성공에 관한 문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프로덕티비티는 어떤 생산성과 관련된 문제다. 근데 여기서는 자 봐봐라. 여러 번, 열 번, 이게 이렇게 이런 개념을 생산성이란 개념을 100번을 시도해가지고 한번 성공했어 어쨌든 그러면은 1%. 응? 이런 개념은 프로덕티비티랑 관련된 그런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면 여러 번 실패 끝에 하여튼간 해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실패를 조금 줄이고 성공하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이게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개념하고 어울리는 거거든. 그리고 어치브먼트는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떤 이뤄낸다라는 업적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개념이고. 맞지? 뭔가를 해낸다. 이런 개념이랑 어울리는 그런 개념이니까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봤을 때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상황에서 점점 실수를 줄여가고 좋은 어떤 성공하는 저기가 더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확률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프로덕티비티가 더 맞지 않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지. 왜냐면 어추먼트는 그냥 여기 석세스란 단어하고 바꾸는 거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요두 개가 헷갈릴 때 거기서 답을 잘 이제 찾아야 되는 거지. 따져가지고 이두 개의 단어를 어떻게 개념을 잡아야 될까 해서 따져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2번은 어땠어? 32번. 그지? 이거 한번 보자. 이것도 오히려 뒷부분은 내용이 별로 안 그랬거든? 뒷부분은 별로 내용이 안 들어. 그러니까 뒤에는 해석 별로 안 해. 그냥 한 번만 눈에 아마 읽어봤던 기억이 날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같은 상황에 처했는데도 한 사람은 예를 들어 배가 고프다고 치고 한 사람은 배가 안 고프다고 쳐봐. 그러니까 이제 배고픈 친구는 저기 식료품점 가면은 응? 하여튼 뭐 식료품점이 눈에 보이는데 어쨌든 또 다른 친구는 뭐가 보여? 거기 보니까 신문 파는 게 보이고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뭔가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가 쭉 나와서 마지막에는 훨씬 더 극단적인 케이스는 이래 가지고 또 설명이 돼 있단 말이야. 마치 네. 그러니까 여기 뒤에는 이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는 이제 흐름 파악 끝났으니까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뭔가를 다르게 판단하게 되는구나 라는 거는 이제 파악을 했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제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보면 이제 요첫 번째 문장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지. Let me spend a moment 하면 잠깐만 좀 시간을 보내보자. 응? Spend는 원래 뒤에 on이라고 올리잖아.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거 두 개는 동격이고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해보자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생각 좀 해보자라는 주제가 이거야. Adjusting to another person's mental orientation이야. Orientation이 뭐야? 지향. 뭐를 향하는 거. 이거 합성으로도 많이 만들지? 예를 들어, 봐봐라. Student
그리고 이렇게 하이픈 치고 oriented 이러면 해석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학생 지향적인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학생 위주의 이렇게 되는 거야. teacher oriented 하면 선생 위주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orientation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여기서 보면 다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지향, 다른 사람의 어떤 상황에 맞춰가지고 adjust 적응하는 문제를 한번 우리 고민을 좀 해보자 이 말이야. 그리고 부연 설명이야. What I mean is this.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다라고 해서 뒤에 부연 설명이란 말이야.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기획과 같은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이제 여기 들어갈 거는 그거란 말이야.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사람은 기획과 같은 상황.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그런 성향이 있다. 여기 들어가면 여기 딱 맞는 거. 맞지? 그러니까 보기의 답을 그렇게 찾아야 돼. 오케이? 보기의 답을 그렇게 찾아야 돼. 언제라도, 이게 긍정문에 N이 있었으니까, every처럼 해석하면 되는 거거든. 응? 언제라도 사람은 이런 성향이 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나머지 보기는 별로 매력이 없는 것들이 많고, 응?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게 표현이 안 익숙하니까 4번을 못 골랐을 수도 있지. 테이크를 명사로 썼으니까. 응? 해서, 내 거 아닌 것 같아. 자,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어. 아, 내 거 같아. 컴퓨터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take라는 표현을 명사로 안 쓰니까 여기서 has a particular take 이거를 이제 못 잡아냈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하다 정도로 잡으면 알았지? take는 기본적으로 기본 어감이 취하다 가져가는 거야. 응? 그러니까 a particular take 하면 응? 특정 입장을 가진 어떤 그런 어떤 적이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32번도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게 어제도 어려웠어. 33번 이해 가니? 어, 33번도 내용을 아는 사람은 금방 알아.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아,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아는데, 만약에 처음 보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말로 안 읽어본 사람은, 이런 비슷한 주제를 안 읽어본 사람은, 이게 딱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주제거든, 33번.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보기가, 이제 보기 고르는 거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기가 안 헷갈리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기 고르는 건 그렇게 안 어려웠을 것 같은데, 뭔 소린가? 어쨌든 하여튼간 말이 좀 이렇게, 용어가 좀 특이하니까. 이게 이제 그거거든? externalization. 근데 이제 말뜻 그대로 한번 해보자. 말뜻 그대로 해보면, 아, 그러면 이런 거를 배경 지식을 다 공부를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최대한 지문 내에서 내가 아는 어휘를 이용을 해가지고 내가 아는 상식과 어휘를 이용해서 내용 자체를 이해하려고 해봐야 돼. 자, externalization 하면은 외부화 아니야? 말도 그대로 맞지? 외부화라는 거야. 외부화, 그지? 외부화라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야. 그래서 외부화라는 개념은 다음과 같은 거다. 해석 안 해버려 그냥. 해석 안 해버릴 거야. 하나의 어떤 기초가 된다. 그리고 그거로부터 뭐뭐가 일어난다. 라고 해서 어쨌든 이거 개념 설명했는데 이 말을 모르니까 어차피 어? 뒤에 보면서 따져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해석을 안 해볼게 한번. 알았지? 이 뒷부분 해석 안 해보고. 그리고 이것은 외부화를 시키려면 뭘 필요로 하냐면 어떤 특정한 쉬프트네. 변화 또는 이동이 필요하네. 쉬프트키. 네? 변화나 이동이 필요한 거야. 언어 사용 자체에서 뭔가 바꿔야 되는 게 필요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종종, 자, 여기도, 요거 읽어도 역시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 근데 하여튼 요거는 읽어야지. 그래야 이제, 어쨌든 나머지를 좀 저기 할 수 있는 거거든. 자, 봐봐라. 이제 이 부분에서 동사를 찾아가지고, involve가 동사야. 그지? 그리고 목적어가, 이제 뒤에 게 다 목적어지 뭐. 첫 번째 목적어가 tracing. 두 번째 목적어가 how부터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다네. 이렇게 되는 건데. externalizing conversation. 외부화 시키는 대화랑
다음 두 가지와 관련된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네. 지금 이 정도 설명, 내가 지금 말하는 거 가지고 말듯이 이해가 안갈수 있는데, 제발은. 이거 뭐냐면은, 여기를 이제 읽어보니까 조금 개념이 잠겨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있었나 봐. 여기 더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긴 있었나 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아이의 인생에서 그 문제가 오버타임을 이렇게 띄웠으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문제가 아이의 인생에 주는 어떤 영향을 한번 쭉 추적을 해보고,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 봐봐, 단어, 안 좋은 단어 아니야? 인파워가 아니라 디스인파워이잖아. 그러니까 아이로 하여금 뭔가 힘을 빼앗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지. 자, 아이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리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볼 때 새로운 시각으로 봐줘야 되는데, in a different light. 이거 새로운 시각이라고 해석해야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볼 때 뭔가 새로운 시각으로 봐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 자체를 자꾸 제한해 버리니까. 하여간 그런 과정을 일단 살펴보는 것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지. 그지? 잠깐 내가 설명 잡았는데. 트레이싱이 목적어인데, 트레이싱에 걸리는 게 이게 첫 번째 걸리는 거고, 이게 두 번째 걸리는 거네.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involve가 동사, tracing이 목적어 끝. 근데 tracing에 걸리는 걸 따지면 이게 첫 번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거라고. 알았지? 어떤 아이에게서 문제가 있었으면 그 문제가 뭔지, 그 문제가 어떤 영향을 줬냐, 그것도 한번 보고. 그리고 그 문제가 어쨌든 간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로 하여금 뭔가를 자꾸 제안하게 만드는가. 그런 것까지 따져보는 게 externalizing conversation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힌트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지. 카운셀러가 그러면 도와주는 건 뭐냐면, 아이로 하여금 바꾸도록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잘 알아요? 아이, 이 단어 모르면 안 돼. 이걸 모르면 이제 이해가 잘안갈수 있지. By deconstructing, reconstructing.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Construct가, 그렇지. 그럼 deconstruct는 안 좋은 뜻일 거 아니야. 해체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스토리를, 기존에 아이가 겪었던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니야. 기존 스토리를 다 깨버려. 깨버리고, 아이 입장에서나, 또는 아이의 인생에서, preferred stories야. 원하는 쪽의 이야기로 재구성을 해버리는 거야. 그지? 자, 자기한테 뭐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적용은 안될것 같긴 한데, 우리 왜 5살짜리, 7살짜리인가가 왜, 왜 이상한 놈한테 왜 폭행당해가지고 왜 여학생, 조두순인가?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지. 어떤 그런 트라우마 같은 사건을 입은 학생이 있다고 쳐, 조그만 애가. 걔 평생 그거 갈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아이하고 상담하면서 요 사건 자체가 아이를 어떻게 제안하는지를 딱본 다음에 그 사건 자체를 흐트러뜨려 버려. 이야기를 디컨스트럭트 해버리고 아이가 좋아하는 쪽으로 재구성을 다시 해. 물론 그 사건 자체에서는 좋아할 만한 게 없겠지만 그 이후에 뭐 이렇게 변화된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요거를 재구성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애로 하여금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를 To help the child to develop a new story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게끔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야. 나한테 일어나는 일인데 저기 밖에 있는 이야기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지. 내 얘기가 아니라 저기 밖에서 일어난 그런 얘기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스토리를 재구성을 해버려요. 그걸 externalization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이제 요거를 읽고 이해를 하면 이제 빈칸이 조금 이제 답이 보일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자, 빈칸에 들어갈 게 주어란 말이에요,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help, 도움이 된다. 그 다음, I로 하여금 create a new story. 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게 도움을 해준다. 이해가지? 그럼 여기 빈칸에 들어갈 건 뭐냐는 거거든. 이야기를, 그 문제가 되는 악몽과 같은 얘기를 어떻게 하는 게? 재구성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랑 거리를 두는 쪽으로 가야 돼. 거리를 두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 고르면 안 돼. 컴바인 골라버리면 안 된다. 그럼 그게 내용이 포함돼 버리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오히려 이렇게 가야 돼. 얼터너티브 스토리를 골라줘야 돼. 근데 이게 답이 안 되는 건 앞에 distance from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답이 안 되는 거지.
이거를 권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거리를 떨어뜨리면 안 되지. alternative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되는 거거든. 이해가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그 얘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게 도움이 된다. 따라서 답이 1번이 답이다. 문제가 되는 그 스토리에서의 예외적인 상황 이런 거를 만들어줘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이 대충 이렇게. 나는 물론 externalization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 근데 내가 이해한 건 이 정도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쨌든 이런 그 저기를 읽어봤던 사람은 이게 쉽게 이렇게 눈에 들어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이게 처음 접하는 경우면 이게 그렇게 안 되볼 수도 있는 거지. 그죠? 맞추기 맞췄나, 이거? 이거? 이게 요 지문이 아마 이게 B형이잖아. 3점짜리고. 그지? 이게 어려웠을 것 같아, 애들이 봤을 때. 이해 안 갔을 것 같아. 34번도 틀리기 쉬웠을 것 같은데. 이거 맞췄나? 그래도 이거보단 나. 34번이 이거보단 나. 이거보단 나은데, 요것도 조금, 약간 그런 측면이 없잖아. 딱 해석이 맞아 떨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그죠? 34번. 환이 돌리면 이거 보면 돼, 세고, 서스터. 자, 34번 보면, 보자. 아, 요렇게. 해가지고 꾸며주고. 그 다음에 come to be viewed. 이게 보호 아니야? 그지? 그리고 as가 몸으로써. 그지? 자, 그러면 해석을 해봐. 잠깐만. 더 narrative 하면 이야기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 다음에 landscape가 뭐지? 어떻게 해석했어? landscape. 원래 알고 있는 뜻은? 그렇지. 풍경. 지형. 그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이야, 자기 지역. 그지? 자기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어내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come to 부정사하면 뭐뭐 하게 되다 아니야? 근데 이게 수동태인 건 보이지? to be viewed니까. 이게 뭐로 여겨질 수도 있어, 나중에? marketable entity야. 그니까 뭔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지. entity가 실체니까. 그리고 소득원도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거기 주민들에게. 그죠? 그래서 어떤 장소와 관련된 바람에 a strong place identity야.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 엄청 센 그런 랜드스케이프.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어드밴티지가 있지. 마케팅하기 좋지. 지역 정체성이 강할수록. 이 지역은 뭐 이렇게 딱 이런 게 강할수록 마케팅하기 좋다는 거야. 그리고 as는 왜냐 하면 왜냐면은 이제 is이 가주어일 테고 진주어가 이거잖아. 그지? compartmentalize 해가지고 compartment라고 하는 게 각 부서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내러티브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딱딱 구획을 나눈 다음에 그걸 마케팅을 하는 거야. 그러기가 쉬워지니까 따라서 place identity가 센 곳 그런 곳들이 괜찮다. 여기까지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나왔더라, 네? 근데 사실 이런 곳이 뭐가 있을 수도 있어? 단점도 있을 수 있다. 단점도. 그러니까 이제 이쪽이랑 연결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런 place identity가, 자, place identity가 특정한 산업과 타이 연결이 돼버리면, 여기를 해석을 잘해야 될 것 같아, 여기를. 여기를. 여기를 해석을 잘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답을 맞추지. 어떤 place identity, 어떤 장소에 대해 사는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 특정 산업과 연결되어버리면 거기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강한 attach, 애착을 느끼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정의에 대해서. 그 지역의 정의, 특성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이 특성은 뭐로부터 비롯된 거였어? 특정 산업과 관계가 있으면서 관련되면서부터 그런 데피니션이 생긴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빈칸을 할 수가 있다. 자,
in favor로 보니까 뭘 선호해서 그래? 예를 들면 이제 뭐 관광업이지 뭐. 관광업에 기반을 둔 거. 응? 기반을 둔, 그 기반을 둔 그런 definition. 이런 걸 선호하다 보니. 그죠? 어, 그런 걸 선호하다 보니 뭐뭐 하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어,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이게 그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잖아. 강한 애착을 가지는데 요게 헷갈릴 수 있어, 이거. Other community members 하면 자기 지역 사람도 말하는 거야. 이거를 타 지역 사람들이라고 봐버리면 의미가 갑자기 안 들어와가지고 헷갈려버려. 요게 자기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 워낙 강한 사람들이니까 자기 지역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강한 사람, 애착이 강한 사람들이니까 그 지역에 사는 다른 커뮤니티 멤버들에게 대한 애착도 강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따라서 누군가 아웃사이더, 외부인이 침입해 들어오는 거, 외부인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resent, 분개감을 느끼고, 응? 자기네 공통의 아이덴티티의 챌린지, 도전을 하는, 응? 이런 걸로 막 받아들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맞지? 그러면 빈칸에 들어가는 게 그런 것과 관련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네 정체성을 엄청 소중하게 생각하고 애착이 깊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때? 계속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게 강한 거. 그렇게 골라줘요. 따라서 그런 정체성을 잃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응? 1번이 답이 돼. 이렇게. 근데 이제 요 문제를 틀리는 경우는 요 부분을 여기가 요것 때문에 틀려요. Other community members를 다르게 이해해버리면은 방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네 지역 공동체에 속한 다른 멤버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타지역 사람이라고 생각해버리면은 그러면 전혀 글이 갑자기 이상해지거든. 그럼이 아니어지고 그리고 답이 안 찾아지지. 그렇게 되면 이제 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응.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4번. 35번. 34번 어쨌든 맞췄냐? 어, 어 그랬어? 이건 이제 수공이 가지? 어. 얘가 다른 거 뭐 보기 설명 안 해도 되지? 응? 안 해도 돼? 나 보기? 자, 그 다음에 35번. 35번은 연계 문제잖아. 맞지? 이건 별로 안 어렸을 것 같은데. 그지? 응. 이게 다 맞췄을 것 같아. 그 다음에 36번도 연계 문제고, 요것도 그다지 안 어려웠을 것 같아. 36번 맞췄지? 그래? 이것도 별로 안 어려웠을 것 같아. 자, 그리고 37번. 아유, 이거 어려웠어. 맞췄니? 어, 이거 어려웠지. 맞췄어? 아니? 자, 37번. 이게 또 좀 어려웠었는데. 일단 비연계 문제인데다가, 그지? 보자. 어,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정답 맞추는 게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자, 보자. 어, 오늘날에는 아티스트라는 용어를, 오늘날에는 아티스트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는데, 리포트가 지칭하다잖아. 그러니까 실제 예술가한테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a broad range of creative individuals. 이러니까 상당히 넓은 범위에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다, 응? 가리키는 말로 써먹는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전 세계이고, 또 시대적으로 봐서 과거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요런 식으로 general usage야. 그러니까 너무 넓게 사용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 erroneously, 잘못, 응? suggest, 다음과 같은 걸, 응? 제시하거나 암시하는 경우도 생긴다. 아티스트라는 그 컨셉이나 단어 자체가 응? 원래의 컨텍스트, 맥락, 배경에서도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도 좀 있다 라고 해가지고 끝에가 어렵게 끝나니까 변기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 그치? 자, 그럼 선생님 이거 풀 때 어떻게 풀라고 그랬지? 첫 문장만 일단 먼저 읽으라고 그랬잖아, 간단하게. 그래가지고 여기는 첫 문장이 뭐잖아. 발명, 사상, 발견, 그 다음에 이거 클레딧은 누구누구에게 공로를 돌린다잖아. 그러니까 여러가지 발명과 사상과 발견은 누구에게 공로를 돌려?
그걸 애초에 창시한 사람에게 공로를 돌린다. 쌩뚱맞거든. 얘랑 얘랑 연결하기. 연결 안 되지. 여기 끝부분이랑 첫 부분이랑 연결이 안 되거든. A는. 그럼 B로 넘어가서 또 다시 읽어야 돼. 그것이 적용되는 어떤 다양성과는 대조적으로. 여기서 이지 가르치는 거는 뭐요? 디스톤. 아까 뭐, 아티스트. 아티스트란 말을 지금 다이버스티랑 연결되는 게 아까 제너럴 이거 이거랑 연결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제너럴 이거 맞잖아. 여기랑 다 연결되는 게 되냐 이거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연결돼. 이게 B를 일단 후보로 두고 있어야 돼. 그 다양성과는 대조적으로 이 용어의 의미는 대조적이라 그랬으니까 앞에는 이제 다양하게 오늘날에 이렇게 다양하게 쓰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서구의 관점에 바탕을 두고 응? 서구의 관점과 서구의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계속해서 응? 쓰인다 라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B는 첫 번째 바로 이어져서 올 수 있는 측면이 있지. B는 올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A는 일단 무조건 안 되는 건 충분히 가지. 그 B는 그래서 올 수가 있는 거고 C는 또 왜 안 되냐면 이거야. 이거 This oneness 생뚱맞게 왜 또 디스 원니스요? 앞에 디스 원니스에 지칭하는, 응? 그것과 관련된 뭐가 나와줘야 디스 원니스가 나오는 거지. 응? 따라서 B부터 시작하는 게요, B,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만 찾아보는데, B에 디스 원니스 있나 찾아보면 되는 게요. 없거든. 응? 없어. 자, 그래가지고 예술이 오늘날에는 아티스트라는 개념 자체가 다양하게 쓰이지만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지칭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기존의 의미, 서구적 관점과 가치관에 따라 계속 쓰이기도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보통 이 전통에서는, 이 서구적 전통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아티스트라는 말을 어디하고, 아티스트 하면 뭐랑 연관되는 말이냐면 recognize야. 인정해주는 거지. 인식하다, 인정하다. individual achievement. 개개인의 어떤 성취를 인정하는 것과 혹은 인정해주는 것, 인식해주는 것. 그거란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A랑 연결하면 딱 맞아. 즉, 어떤 개별 발명이 일어났거나 아이디어가 있거나 발견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만든 사람, 최초에 창시한 사람, 그런 사람이랑 연결 짓는 거. 이게 서구의 관점이랑 잘 어울리는 그런 관점이란. 이해가지? 그래가지고 이런 관점은 또한 아트라는 아티스트라는 단어의 정의의 핵심에 있는 부분이기도 해. 왜냐면 아티스트들을 보통 우리가 아티스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아티스트들은 봐봐라, a strong bond with their art야. 자기가 만든 작품이랑 자기랑 어때요? 유대감이 굉장히 강한 거지. 내 노래, 응? 내 그림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느 정도 강해? To the point of combining into one entity. 딱 나왔잖아. One entity. One entity가 여기 딱 나와주고, 이제 뭐가 딱 어울리는 겨. 아까, 응? oneness. 이거. 여기로 딱 어울리잖아. 이렇게. 역사적으로도 그렇다. 이해가죠? 그렇게 해가지고 딱 연결하면,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거지. 근데 이제, 그래도 조금 틀리기 쉬웠던, 응? 그런 유형이 아닐까 싶고, 그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기 좀 쉬었다 할 건데, 알아둬야 되는 게, 잠깐만,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원래 아트라는 건 나중에 이제 비슷한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내용상. 아트. 응? 아트라고 하는 게, 우리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런 말 쓰잖아. 응?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라, 아트가 원래는 예술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술이지, 기술. 그러니까 기술이니까 이게 아티스트는 아니야, 기술자. 그리고 아티스트라는 지금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하이컬처에 해당되는 그런 그 개념은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나오는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아트가 기본적으로 그런 양면적인 어떤 예술성이나 지적 측면을 강조한 그런 측면도 있는 반면에 그전에는 그냥 노동자에 해당하는, 순수한 기술자에 해당하는 그런 측면도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줘야 돼. 그렇죠? 상식적으로 알아놓고 비슷한 내용이 가끔 가끔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 그러니까 그거 알고 이렇게 저기로 합니다. 오케이. 좀 쉬었다 하자. 10분만 쉬었다가.